직접 써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리더 태웅 씨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추억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추억. 네. 이 키워드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어떤 계기? 이 키워드를 처음 뽑을 때 지난 네.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어땠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정말 저한테는 정말 태웅 씨 말씀하실 때 꼭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정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화려한 20대를 보내고 아.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시기여가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억이 됐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리더네요. 역시 태웅 씨. 눈시울이 좀 아, 지금 많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진짜야? 네네. 가짜지? 지금 가짜겠지.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추억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일이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습생 네. 때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연습생 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방을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아~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옥상에 다 같이 올라가서 아~ 야외 텐트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고기 네. 구워 먹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그때는 진짜 그 잠깐의 그 자유지만 햇빛도 너무 이뻐 보이고 그쵸. 네. 네. 뭔가 있잖아요. 네. 네. 연습실이고 와. 뭐 보컬실이고 맞아요. 댄스실이고 아, 그런 좋아. 게 아니라 벽이 없고 천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 상일 울어요 진짜로. 상일 씨, 아, 그만. 네. 진짜 울어요? 네. 진짜 울어? 아, 진짜? 아, 진짜 울어요. 아, 진짜 우시네. 상일 씨. 아, 예. 갑자기? 아, 이게 BGM이 너무. 네, 진짜 울어? 아, 네. 진짜 울어. 아, 네. 아, 근데 BGM이 너무 슬퍼서 네. 상일 씨가. 그럼 상일 씨 추억을 한번. 왜냐면 그때 고기 먹을 때 상일이 네. 형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아 이거 팩트입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썼어, 너무 아, 근데 많이. 제가 좀 뺏어먹었어요, 죄송해요. 아 수현 씨가 뺏어먹어서. 아니 상일 씨가 저는 저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저는 저 감정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뭔가 상일 씨에게. 뭔가 더 할 말은 없어요. 상인 씨, 저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울지 마. 팬분들께 사랑한다고 한 마디만 해주세요. 네. 대신 좀 해줘. 대신 좀 해줘. 아니, 형, 형이 아, 사랑해요. 아, 대신. 아, 네. 웃긴 생각 한번 하고. 아니에요. 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따뜻해. 상인 씨, 너무 감사.